하셨을 때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훈 씨 밤 10시만 되면은 자야 되는 사람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야 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 되게 많이 잠을 잤어요. 아, 근데 잤는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팬 여러분들이 좋아서 생각을 하니까 또 힘이 났습니다. 독특한 방식이네요. 전날에 미리 좀 많이 자랐군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찍은 만큼 멋진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팬인 저조차도 굉장히 뿌듯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의 소중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계시네요. 저 우측에 기자님 손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씨가 이제 곡도 선물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재환 씨도 이제 컴백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두 분이서 이제 컴백 시기가 좀 겹치게 됐는데 이 컴백 앞둔 이 시점에서 두 분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꽃파당에서 연기 활동 이제 성인 이후에 처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하면서 앨범 준비를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같이 병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먼저 우리 재환 씨와 한번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을 작업을 하셨는데 곧 재환 씨도 이제 컴백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따로 나눈 이야기가 혹시 있으신지요? 원래 이제 음원이랑은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곡을 영광스럽게도 제가 받는 입장이 돼서 네,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또 녹음하면서 이제 형도 곧 컴백이지 않냐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말도 했고 또 시간 나면 밥도 먹자고 이렇게 연락도 했고 그리고 또 녹음 스케줄이 있어서 녹음을 다 봐주시진 못했는데 그래도 뭔가 컴백을 하면은 뭔가 활동 중에 만나서 밥도 먹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저도 곡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고 되게 근데 뭐 언제든 봐도 뭐 어색하지도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멤버들이어서 서로 응원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재환 씨 콘서트에도 다녀오셨죠? 예. 제 AB6IX 콘서트. 아, AB6IX 콘서트. 예, 예, 아, 우진 씨를 또 보고, 데이 씨도 보고 왔고, 네, 예. 계속해서 이제. 멤버들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우정을 네. 돈독히 계속해서 다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예. 그리고 꽃바당 드라마 작업까지 아주 멋지게 마무리하셨는데, 드라마 작업하면서 앨범 준비도 같이 하셨잖아요.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힘든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되게 드라마에 드라마에 이제 들어가면서 되게 작품에 되게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돌이란 뭔가 생각이 잠깐 안 났을 정도로 되게 고영수라는 그런 역할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되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뿌듯한 마음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앨범을 내면서 팬분들 만나 생각하니까 또 다시 좀 좋습니다. 네. 공연하느라 좀 힘든 건 없었어요? 체력적으로나 뭐? 근데 딱히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팬분들이 워낙 이제 기다리고 하시니까 또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좀 기다리게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서 어쨌든 두 개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되게 아이돌이라는 모습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배우로서의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또 좋은 도전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네. 맞습니다. 우리 또 메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기로 또 음악으로 다양한 활동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지훈 씨고요.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손 들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은 프로듀스 101에서 위크
연습하는 모습으로 미소년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네. 잘하는 거나 또 보여주고 싶은 음악은 그거랑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향하는 음악은 어떤 방향인지 궁금하고 괴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와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가실 생각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360도라는 게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전으로 그래서 뭔가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 것 같은데 이 앨범 이름 안에 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일단 지향하는 음악의 방향이 어떤 곳인지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근데 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방면에서 봐도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저의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만을 추구해서 달려간다기보다는 어쩔 때는 이 모습, 어쩔 때는 이 모습, 어쩔 때는 좀 더 바뀐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는 게 저의 이미지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360이라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0도, 180도, 360도 다방면에서 봐도 뭔가 괴리감이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이라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앨범을 그렇게 담았던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컨셉의 또 앨범으로 또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네, 다양한 모습으로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게 저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께서 너무 좋게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360도라는 뜻이 또 다시 돌아간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 지은 씨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의미 있을까요? 네, 뭐 어느 방면에서도 자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양한 모습을 아직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저만의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저만의 세계관, 스토리를 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훈 씨 안에 진짜 박지훈을 보실 수 있는 무대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난해 12월 31일을 이제 그때 기점으로 하면 이제 원어원 활동이 끝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솔로 데뷔 앨범도 발표하셨고 뭐 이제 드라마에도 출연하셨고 이번 앨범도 발표하셨는데 앞에 질문이랑 연장선상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 뭐 내가 목표한 바를 잘 걸어왔는지 그런 말씀이 궁금합니다. 정말 바쁘게 2019년 활동하셨잖아요. 2019년 한번 돌아봤을 때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정말 사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팬분들이 있기에 제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팬분들께 또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뭔가 사실 목표라는 거는 저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되게 일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는 저의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또 연말 지나기 전에 남겨져 있죠? 네, 다양한 또 모습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네. 입이 정말 금질거리지만은 네, 그래서 뭔가 팬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21일, 22일 네 맞습니다. 팬분들을 위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 안에서 또 많은 모습들이 담겨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자님 네 마이크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먼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는 배우와 가수 활동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명한 꽃파동에서 고영수이자 칠룡이 역이 되게 입체적이고 스펙트럼이 큰 역할이었어요. 네, 이런 상반된 이미지의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고 호평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네, 가수로서의 무대 또한 상당한 표현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연기와 가수 활동이 표현력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수와 연기 활동, 표현력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분명히 그 연기하고 난 이후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니까 더욱더 이제 깊어진 눈빛을 저희는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서로 어떤 시너지들을 일으키던가요? 네. 배우와 가수의 그런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으로서의 뭔가 다른 사람을 제가 표현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배우로서의 재밌는 모습인 것 같고, 사실 또 이건 좀 번외 얘기지만 되게 재밌는 게 고영수와 칠롬이의 역할이 되게 상반되어 있던 게 전 너무 재밌던 것 같아요. 뭔가 저와의 지금의 이미지랑 비슷한, 뭔가 지금의 앨범으로 따지면 영도와 360도를 표현한다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정말 고영수라는 영도의 직업과 칠롬이라는 그런 좀 180도 바뀐 모습, 360도 바뀐 모습, 그런 게 정말 이번 앨범이랑도 또 비슷한 것 같고, 또 아이돌에 있어서는 음악적인 그런 스토리를 노래로 표현한 그런 분위기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또 그런 게 서로의 각자의 매력이지 않나, 다른 사람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꽃파당 드라마 한 이후에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 무대 활동은 더 무대 위에서 깊이 있는 눈빛 연기, 표정 연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선생님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워낙 우리 지훈 씨 눈에는 서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예, 정말 좋은 무대 보여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 왼쪽 앞에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아이팬으로 올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 경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까 또 질문하셨던 것처럼 꽃파당이라는 드라마로 배우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우로서의 박지훈과 가수로서의 박지훈 비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표정 연기를 잘 한다는 이유로 방탄소년단의 비태연군의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 혹시 배우로서의 박지훈은 롤모델로 어떤 배우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콘서트 일정이 21일, 22일에는 이제 국내에서 콘서트 일정이 있고 25일, 27일에는 일본에서 콘서트 일정이 있는데 지금 컴백하고 조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꽃파당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배우로서도 인정을 지금 받으셨는데 앞으로 그 배우로서 박지훈과 뮤지션으로서 박지훈 비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비중을 나눠서 뭐가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뭔가 그러기보다는 아이돌과 연기를 병행하면서 비중을 나눈다기보다는 병행하면서 활동을 해보고 싶은 사실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팬분들께서는 많은 모습을 좋아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나눈 그런 고민을 근데 한번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네, 비중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병행하면서 앞으로도 네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배우로서 박지훈의 롤 모델은 누구신지. 네. 아, 네. 사실 많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네 딱히 사실. 사실 선배님들은 다 저의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한 발짝씩 걸어가는 이런 뭔가 신인이기 때문에 사실 네, 모든 선배님들이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배우로서 이거를 파고기가 어려우시죠? 너무 제가 좋아하시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일, 22일 국내 콘서트 그리고 해외 콘서트도 앞두고 계세요. 네, 준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앨범 준비와 함께 콘서트 준비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이렇게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콘서트에서의 그런 곡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곡들이랑 되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곡들이 또 수록돼 있고 저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담은 콘서트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쉬는 날에도 연습을 하고 있고 또 활동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